단양의 명물 소백산 철쭉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아젤리아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선생님의 주의 아래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이 합창단은 어떤 계기로 사제동의 콘서트를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아, 제가 19년 전에 MBC 충북의 청주 어린이 합창단 멤버 단원이었어요. 그때 너무 5, 6학년 때 활동했던 2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 값진 추억으로 다가와서 우리 애들한테도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노래를 사랑하는 선생님과 39명의 아이들이 매주 다 같이 모여 노래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합창으로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재밌고 학원도 빠질 수 있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 지혜해주고 학생들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합창단 거기 나가가지고요 잘못할까봐 걱정이에요. 같이 협동해서 이기지는 못해도 같이 재밌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제자의 동행이 만들어주는 하모니.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빛깔 무지개 아름다운
아이들 보느라고 진짜 시선이 눈이 떨어지질 않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일단 우리 선생님 아까도 그 영상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19년 전에 네. MBC 충북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셔서 네. 정확하게 언제 활동하신 거예요? 네. 2000년, 2001년 동안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제 13기 MBC 충북 청주 어린이 합창단 아. 합창 단원이었습니다. 딱 그러면 우리 네. 친구들 이런 모습일 때 네, 있겠네요. 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참여하신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직접 무대에 지금 막 서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스승과 제자 간의 화합이 된 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네. 저한테는 18년 만에 친정으로의 귀환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무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했던 이 공간 안에서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보니까 되게 뭉클하고 뿌듯하고 네,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때 그 추억 생각이 막 몸에서부터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생각나는 일화 당시 에피소드 있으세요? 1년에 4번씩 네. 사계절 녹화를 해요. 아. 사계절 녹화를 하는데 네. 제가 2000년에 겨울 녹화 때 노래를 부르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졌어요. 부르는 도중에? 네. 네. 근데 한 15번 정도 NG를 났는데 왜 그게 방송에 송출이 되었는지 아. 네, 그거가 계속 나왔어요. 한 두 달 정도. 넘어지는 모습이. 네. 네.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 또 지도를 이제는 커서 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이제는 지도하신 입장에서 어려운 점 혹시 없으세요? 방송국 합창단이면 지휘, 안무, 반주 선생님 따로 계세요. 다들 따로 계시죠. 근데 제가 작년 4월달에 창단했는데 작년에는 지휘, 안무, 반주를 제가 도맡아서 혼자. 예,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올해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우리 정기용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조인경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교무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일동과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계시는 김진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관람 응원해주신 우리 학생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합창단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으시죠? 이렇게 좀 아이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 도맡아서 하시느라고 힘은 드셨지만 예, 이거는 김진호 선생님과 같이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네네. 또 함께 하신 입장이니까 같이 해서 한 말씀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길지하는 시간 동안 이제 힘들게 연습했는데 그래도 저랑 조인 선생님 잘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친구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왔어요 친구들이요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마음을 다 나중에 클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무대 꾸며준 우리 아젤리아 어린이 합창단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